거미 선배님 노래요? 거미 선배님 노래는 너무 많은데? 뭐하지?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. 거미 선배님? 너무 많잖아요.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내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멍이 생기고 기억상실 태양의 후예 OST요? 이거 어쩌다 보니 노래 V앱이 됐네요. You are my everything. 별처럼 쏟아지는 아 미안해요. 운명에 나 모르나 봐. 하지만 윤미래 선배님의 Always는 알죠.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. 언제부터진 에? 미안해. 나 진짜 한 소절만 아나 봐. 진짜 노래 V앱 됐다 그쵸? 11이요? 아이브 선배님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주 내 입술을 간지럽힌 낯선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맘에 이르다 지루운지 내 꿈을 꾸게 해 이 방의 작은 heaven 춤을 추고 내 어디로 올 만큼 oh my god 한 칸 더 채우고 있어 잘 봐 1, 2, 3, 4, 5, 6, 7 You make me feel like 11. 딱복 물복 저는 딱복 노래 딱 불렀다가 갑자기 밸런스 게임 하다가 기억을 걷는 시간 이게 근데 또 한 소절 챌린지라서 괜찮네요. 아는 부분만 딱 부르기.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. 아직도
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나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이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에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엔 아 이거 한 소절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제 질문 다시 질문 타임으로 돌아가 볼까요?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줄을 챌린지 약간 이렇게 저 아직 제 주량 몰라요. 그렇게 안 맞아봤어요. 목이 몇 방 울렸냐고요? 여기 하나? 올해 하나밖에 안 울렸나? 그건 아닐 텐데. 아 많이 울렸다. 나 발등 쪽이 좀 아 발등이래. 발 뒤꿈치 쪽이 좀 LA 포토북 에피소드 있어. 저희가 LA 포토북을 찍으면서 많이 탔습니다. 아, LA 햇빛. 아, 아주 뜨겁더라고요. 공포영화 잘 보시나요? 저요. 공포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. 요즘 공포 웹툰이 진화해서 움직이잖아요. 뭔지 아시죠?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움직이는 거. 소리도 나고. 저 이렇게 봐요. 안 놀라려고. 보고 싶긴 한데 이게 뭔지 알죠? 무섭긴 해. 놀라고 싶지 않아. 그래서 그래. 트와이스 선배님들 콘서트 가보셨나요? 네, 저 연습생 때 가봤습니다. 볼 찌르는 것 혹시 버릇인가요? 네, 저 이렇게 하는 거 버릇입니다. 엔서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친구 인사법 해주세요. 우 두더리 두더 엔서. 안 해줄래요? 누구예요? 나오세요. 혜원이는 데뷔할 때 예명 후보 없었나요? 아 그건 있었어요.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혹시
본명을 쓰기 싫은 친구들은 아 본명을 쓰기 싫대. 약간 뭔가 예명을 써보고 싶다 아니면 뭔가 생각해놓은 게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